이 영상은 이다의 대나무숲 컨텐츠 중간에 북미 유저들이 북미 로아에 바라는 점을 얘기한 부분만 따로 편집한 영상입니다.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스님 레벨이 어떻게 되시나요? 북미 서버에서 하는데 코너블 76이에요 지금. 아, 네네네. 북미에서 그 정도면 많이 높지 또. 이거 들어온 게 북미 쪽에서 진짜 왜 사람들이 없는지, 어떤 거 개선을 해달라고 하는지. 네네. 그것만 좀 간단하게 말하려고. 아, 네네네네네.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제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숙제 때문에 접는 사람이 실제로 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플레이 지향하는 게 조금 달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왜냐면은 북미 쪽이 모든 사람이 해를 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 서버보다 해라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숙제 말고 레이드만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숙제가 좀 피로도가 크다? 네, 그쵸. 그걸 제일 많이 들었어요. 똑같은 걸 왜 굳이 두 번씩 해야 되는지. 시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똑같은 거를 굳이 두 번 하는 게 좀 피로도가 높다. 시간 때문이 아니라 왜 그냥 왜 두 번씩 잡냐, 그게 이슈네 그냥. 그쵸. 네, 똑같은 건데. 카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카던을 굳이 돌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 카던을 돌긴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재화가 나오니까. 카돈이 재미가 없는 게 좀 더 큰 이유예요? 그쪽에서는? 카돈은 그냥 여기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디아블로랑 똑같이 패지 줍는 느낌인데 그에 상응하는 레어 드랍이나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굳이? 대충 뭔 느낌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북미에서 핵슬의 패지 느낌인데 보상이 다르다. 그쵸. 왜냐면 이제 사실 카돈에서 먹을 수 있는 뭐 악셀? 뭐 80-90%가 그냥 바로 갈갈행이니까. 아, 이건 이해돼.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못할 거예요. 북미에서 폐지류, 그러니까 카돈 느낌의 게임은 대표적으로 디아랑 POE가 있는데, 컨텐츠는 북미 갬성인데 부상 자체가 수박 한국이야. 내가 피자집 들어갔거든? 근데 수박 김치찌개 나오는 느낌이야. 그 느낌이거든 이게? 그 다음에 북미 쪽에서 좀 더 심한데 네. 특허 문제가 되게 크거든요. 왜냐면은 네. 북미는 서버가 북미 서부, 동부, 그 다음에 유럽 중부, 서부,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이렇게 다섯 개가 한 섬, 일섬 마냥 아예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 따로 다 경매소가 따로 있어서 매물이 되게 적거든요. 카돈도 잘 안 도니까 네. 특허가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카돈이 스노볼이 굴러버렸네. 그리고 솔직히 회원까지 써가면서 장기백 같은 것도 없이 계속 꼬라 박아야 되는 게 그거에 대한 불만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뭐 쌀먹 때문에, 버스 때문에 이런 게 왜 우리가 그 소수 악용하는 사람 때문에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되냐. 아, 근데 저도 그건, 그 감성은 저도 그냥 100번 이해합니다. 이게 내가 방송을 네. 해서 내가 말을 좀 가려서 하는 거지, 저도 100번 이해해요 그거는 진짜. 벨섭은 네. 그 피해가 엄청 커가지고 저희 진짜 골 때리는 게 네. 제가 뭐 오레아를 뭐 60개를 샀어요. 네. 그래서 강화를 했어요. 그러고 나면은 20초 동안 그걸 못 사요, 아이템을, 아예 경매장에서 저 때문에. 봇이 1렙 보석을 네. 계속 올리고 계속 사가지고 골드 복사를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경매장이 렉을 먹어가지고 연속으로 30초 이내 아이템 못 사고, 경매장에서 아이템 못 사고 이런 게 이미 그걸 당해봐가지고. 아. 근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북미가 망한 거는 아부구 가는 게 제일 커요. 왜요? 일단 첫 번째로 하부가 좀 기믹 바뀌고 해도 네. 아부랑 사실상 똑같은 레이드잖아요. 그죠. 한 세임에서 어떻게 이 아부분 견뎠는지 전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또 너냐 아브렐슈. 아브렐 노말 끝나고 와 이제 끝났다 이제 좀 재밌겠지 했는데 새로 나온 하부가 수박 거의 패턴 동일하니까. 북미는 약간 중간이 없어서 네. 진짜 모든 거 다 해줘 하는 사람도 있고 24캐리씩 카던 다 돌리고 버스 돌리고 그런 두 부류가 있는데 진짜 독하다 진짜. 그래서 조칼 애들이 많이 접었어요. 너무 달려서. 또 먼 곳에서 제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볼게요. 네네. 이게 님들 이거는 악기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될 만한 내용이긴 해. 아니 숙제 피로도가 크면 안 하면 되잖아. 트라이포드 비싸면 천천히 해도 되잖아. 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난 솔직히 카돈 가지고 왜 이렇게 찡찡대나 싶었는데 딱 이분이 말하니까 딱 이해가 되더라고. 카던 같은 컨텐츠를 바라보고 들어온 사람이 아니었잖아. 근데 막상 와보니까 핵슬 같은 컨텐츠가 있어. 이거 뭐지? 했더니 보상은 그 사람들이 알던 핵슬이 아니야. 그쪽 시장은 카던에서 나오는 보상을 차라리 가디언 토벌이나 이쪽으로 돌려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다음 분이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들리시나요? 아, 네네네네, 들립니다. 선생님은 지금 본 캐릭 레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지금 북미에서 1550 배마 키우고 있습니다. 아, 북미네 또? 앞에 분이 북미 얘기하다가 이제 많이 공감되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네. 북미 운영에 좀 불만이 많거든요. 한국은 그래도 최소한의 공지도 있잖아요? 네. 근데 북미는 그런 것도 없어요. 로열마다 공지되는 게 없고요. 네. 그냥 그 큰 업데이트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다음 주에 카이향기를 나온다 이럴 때만 A4 용지 4줄짜리로 그냥 쫙 방대하게 펼쳐놓고 그 다음엔 이제 소통이 없습니다. 지금 북미에서 지금 뭐 유학 중이신 거예요? 저는 미국인이에요. 아,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게 지금 루아만 해본 게 아니잖아요. 핵스류 따지면 저도 POE를 좀 해보고 디아블로 뭐 이런 쪽 이브 온라인 이런 걸 해봤거든요. 근데 북미 게임을 하면서 느낀 게 걔네는 소통을 보통 홈페이지로 안 하고 트위터 이런 걸로 하던데? 루아도 초반에는 트위터로 되게 많이 공지를 해줬어요. 울퉁발에는 진짜 트위터로 열심히 막 공지하고 무슨 이번에 무슨 이벤트가 있다 무슨 도화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막 열심히 해줬는데 요즘에는 아예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로요일에 저희 점검합니다. 점검 밀립니다. 이 정도? 이게 다예요. 아니 수바, 북미 게임 서비스는 난 그 감성을 이해를 못하겠어. 좀 상스럽게 말하면 지대로 해 진짜로. 너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진짜 대형 스트리머들한테 이렇게 모여서 이제 항의를 하잖아요? 그럼 걔네들도 화나요. 왜 나한테 와서 그러냐. 아스몽골드 이런 사람이 괜히 아니네. 아스몽골드라든가 뭐 이런 유명한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딱 쳐서 영상을 만들어요. 아마존들이 훅 이 영상을 보길 바란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바뀌어요. 조금씩. 저번에도 아스몽골드가 그 레이드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다 열심히 해서 왔는데 한 명 실수해서 8명 전멸하는 거는 이게 무슨 게임이냐, 이런 게임은 처음 봤다 이러니까, 저번에 뭐가 바뀌었냐면 비아키스 원래 빨파 초인 건 맞잖아요. 이게 네. 빨파 초로 바뀌었어요. 비아키스 또 이제 3관을 가면은 마지막 패턴으로 이제 페이스바도 갈겨서 푸는 거. 네. 그것도 아예 삭제를 시켜버렸고. 북미는 약간 게임사고 유저고 약간 진짜 중간이 없긴 하네. 앞전에 말씀하신 분처럼. 네, 조율을 할 생각을 안 하고요. 니들이 이거 싫다 그랬지? 없애버릴게. 딴. 근데 이건 안 해줄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방치를 해버려 완전. 그럼 북미에서 가장 네네. 이슈가 되고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지금 또 뭐예요? 이슈가? 지금 북미 유저가 증발을 했어요. 아예. 이게 처음에 오픈할 때 무슨 동접 70만, 80만 이러면서 막 난리 났었잖아요? 네. 지금 많아봤자 5만이고요. 이 5만 중에서도 매크로가 몇 명일지 예상이 안 돼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트라이포드나 이런 게 어려울 수밖에 없겠네, 지금 그러면은. 그 매물 자체가 없고, 그 저번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지역 서버로 또 나뉘어져 있단 말이죠? 그걸 다 합친 게 5만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방치죠. 아예 뭘 하는 게 없으니까 그나마도 문제인 게 그대로일 것 같아가지고 소통이 없으니까 유저가 없고 유저가 없으니까 선생님 잠깐만 네. 잠깐만요. 이거 지금 우리 아마존 욕하니까 수바 지금 트위치 터진 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트위치가 아마존 거거든요? 잘 나오는데? 네네 이야기해주세요. 소통을 안 하니까 유저가 없고, 유저가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무너지니까 개인 유저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경제 사이즈가 작아지니까 그치?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건 레이드 게임인데 사람 없으면 이제 거의 시한부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미국 놈들이 한국이 나쁜 걸 배워가지고 네. 진짜 뉴비 배척이 심해요 좀. 근데 님도 미국 놈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저는 한국의 피를 한국인의 피를 갖고 있으니까 법적으로 미국인이지 한국인이에요. 한국 선택적 미국 놈 크크. 나도 그런 줄 알았거든? 그게 한국 특이 아니던데? 그냥 다른 게임 해보니까 다 그러던데? 뭐 내가 해본 북미 계열 POE도 그렇고 어떤 보이지 않는 벽이 좀 있더라고. 그건 로아만 그러지 그런 게 아니지 않을까? POE나 와우 얘네들은 한 명 실수한다고 터지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얘는 한 명이 실수하면 터지잖아요. 한국에서도 부캐 파티 뭐 이런 식으로 모여서 가면은 한두 네. 번 터져도 아 파이팅 합시다 하면서 그냥 숙제 끝내야 되니까 빨리 그냥 네. 가잖아요. 얘네들은 그런 게 없어요. 2관에서 터져도 아 몰라 fuck it 하면서 그냥 바로 그냥 재시작 눌러 아니다 중단 눌러요. 그냥 중단 갈기고 새로 사람 구해서 가자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유저가 없어요. 또 서포트 하나 나가면은 서포트 구하는데 막 1시간 걸려요. 그냥 게임 감성이 그냥 그쪽 나라에 안 맞는데 약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감성도 솔직히 강선이 형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여기 금강선이 없잖아요. 골드리버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도 아유. 지금 금강선 없어요 지금. 금강선에 흔적이라도 있잖아요. 그래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냥 북미가 아예 감성이 안 맞는디? 아 그리고 북미 서비 아까 소통 얘기 나왔는데 나 북미 게임 하면서 소통이 잘 되는 게임 본 적이 없긴 해. 소통 좀 한다고 하면 트위터에서 소통하는데 수박 그 트위터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떡하냐고.
인스타에 공지 띄우는 거 아니야. 막 커피 한 잔 올려놓고 여러분 아침이라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서버 관리하다가 공지 띄웁니다 막 하면서. 형님도 아프리카 방송국에는 공지 안 해주잖아요. 야 너는 수바 내 방송에 디스코드가 있는지도 모르지? 아니 나도 디코로 공지. 난 디코가 이제 3사 통합이니까 공지를 하는 거지. 아 약간 그 느낌인가? 아 좀 이해가 되네. 뭐 더 트위터에 공지할 수도 있지. 이해가 되면 되네.